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evOps 팀에서 DB 아키텍터를 맡고 있는 고병률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의 AWS 마이그레이션에서 DB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이번 주에 사실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그 EUIDC에 있는 고객들을 그리고 저 쾌적한 AWS 새 집으로 오늘 아침에 막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이관하고 이슈 해결하고 지금 막 달려온 상황이라서 사실 발표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발표를 할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러면 저희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은 지금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그 삼성이 쓰는 모든 서비스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커버리지가 글로벌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메인테너스 작업을 전혀 할수 없고 너무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라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저희 삼성의 모든 서비스랑 디바이스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개발자들이랑 저희 뭐 인프라 엔지니어들 다 DevOps님들도 다 고생해 줬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창기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은 보통 서비스 초창기에 구축이 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10년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카운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 이제 유럽에 있는 IDC의 환경에서 구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서비스가 늘고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면서 IDC 환경에서는 대응하기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장비를 저희가 늘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시간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 규모와 트래픽에 유연하게 되고 대응하기 위해서 AWS 마이그레이션을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WS 이관 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IDC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서비스 규모와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를 늘리긴 했지만, 하드웨어 리드타임이랑 소프트웨어 리드타임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기존 다른 서비스들을 할 때는 이제 이미 클라우드로 다뭐 빅스비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은 다 클라우드로 뭐 오로라 기반의 MySQL 경험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의 계정 시스템은 아주 옛날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었죠.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마이크로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런 마이크로서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목적에 맞는 DB들로 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상용 DB를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마존의 오로라 포스트 SQL DB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오프라인 작업을 전혀 할수 없었기 때문에 상용 CDC 툴을 쓰거나 다른 걸 써야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거는 AWS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DB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희는 유럽 IDC에 있는 오라클 IDC 2노드 IDC를 22주 만에 포스트그레스,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온라인으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네, 뿌듯한데요.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양도 작지 않았거든요. 한 4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됐었고 쿼리 수도 한 3,000개의 쿼리가 돌고 있었고요. 트래픽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황 분석을 AWS 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먼저 이제 DB 스키마 분석을 그 스키마 AWS 제공하는 스키마 체인지 툴이라는 툴을 써서 무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SC2를 써서 무료로 변환을 다 했고 물론 100% 다 자동 변환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라클에서 쓰는 특유한 쿼리들은 별도로 한 20% 정도는 매뉴얼로 바꿔줘야 됐었고요. 그래서 DB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파티션 테이블은 100% 호환이 됐었고 뭐 어지 쿼리라든지 뭐 로아이디 쓰는 오라클 어떤 스페시픽한 쿼리들은 AWS의 포스트그레스 전문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매뉴얼로 다 변환을 했습니다. 시퀀스랑 뭐 파티션 테이블은 100% 호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오로라 MySQL로 갈까 포스트그레스로 가려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나마 쿼리랑 스키마 체인지가 덜한 게 MySQL보다는 포스트그레스가 훨씬 많은 그 쿼리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로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B 스키마랑 쿼리들을 다 변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능 테스트와 성능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성능 검증을 패스한 후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툴로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DMS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관을 시작했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뭐 이슈들은 정말 많아 뭐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AWS 팀하고 같이 튜닝도 작업을 많이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잘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도 마이스큐엘의 오라클 경험은 많지만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은 그 AWS의 포스트그레스 전문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협조해줘서 정말 다행스럽게 쿼리도 변환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리고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해결을 다 했고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오프라인 작업만 가능하면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고 역량도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수행해야 되고 심지어는 병행 운영까지도 하면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롤백 플랜까지 짜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옮기는 자체 많은 도전과 사실 혁신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하면서 이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레스가 쿼리 호환성은 한 80%까지는 되지만 지원되지 않는 머지 쿼리라든지 로아이디를 쓰는 쿼리들을 포스트시클에 맞게 변환을 매뉴얼 해줘야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노님을 많이 쓰고 오라클이 보통 시노님을 많이 썼는데 저희가 시노님은 포스트그레스 지원이 안 돼서
그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서치패스라는 기능과 일부 테이블 중복되는 테이블 이름은 뷰를 써서 해결을 했고요. 렌지 파티션은 거의 100% 다 호환이 돼서 거의 고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 굉장히 좋은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툴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슬로우컬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치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RAC의 그 고가용성 HA 구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는 그 오로라의 리드 레플리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오로라의 장점이 리드 레플리카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AC와 동일하게 셰어드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리플리케이션 렉이 작은 이유가 그 셰어드 스토리지를 같이 보고 있고 거의 메모리 수준의 리플리케이션 렉만 있기 때문에 거의 1초도 안 된 뭐 굉장히 빠른 리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HA 고가용성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뭐 정말 큰 부담을 안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 DMS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DMS에 대해서. 이 DMS를 이용해서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CDC까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리는 거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유럽 IDC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를 AWS의 클라우드에 오로라 포스트 SQL로 온라인으로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저거 이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저기에 그림 줄줄 하나마다 제가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애환을 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이 부분은 책을 하나 쓸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무중단으로. 그래서 잠깐만 일단 공유를 드리면 저희가 그 오라클 소스 DB에 있는 그 오라클 RAC에 있는 덤프 파일을 일단은 익스포트를 먼저 받았어요. 그 익스포트 받을 때 저희는 그 플래시백 SCN이라고 체인지 넘버라고 똑같은 체인지 넘버를 사용해서 그 체인지 넘버까지의 변경 사항의 덤프분을 익스포트를 받았고요. 익스포트 받은 이후에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저 라인은 IDC하고 AWS 클라우드 간에 사전에 구축되어 있던 고성능 고속도의 다이렉트 케이블을 통해서 초당 한 40메가 정도의 속도로 그 덤프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그 복사 파일을 복사한 뒤 AWS의 RDS 오라클에 일단 임포트를 시킵니다. 저희가 저렇게 했던 이유는 오프라인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소스 DB에서 바로 DMS를 엔드포인트를 걸어도 되는데 저 4번에 있는 이니셜 로딩을 하려면 저 이니셜 로딩 작업이 굉장히 많은 패러럴과 굉장히 많은 CPU 부하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스 DB에 바로 줄 수가 절대 없었고 그래서 덤프 파일을 먼저 RDS 오라클에 복사를 한 다음에 소스 엔드포인트를 오라클 엔드포인트 그리고 타겟 엔드포인트를 오로라 PG에다가 놓고 DMS 태스크들도 최대한 테이블별로 분산하고 그리고 태스크에서도 심지어 패러를 줘서 저 이니셜 로드는 4테라바이트를 저희는 하루 만에 다 이관을 했고요.
이간 했지만 그 하루 정도의 그 갭이 나잖아요. 소스 DB에는 체인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하기 위해서 저 때는 이제 DMS를 소스에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때는 5번은 패러를 최대한 줄이고 데이터 캡처를 따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원본에 있는 오라클 DB와 포스트그레스의 엔드포인트를 연결해서 DMS의 또 다른 기능인 CDC라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기능을 써서 하루 정도의 갭을 캐치업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아키텍처가 바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기종간에 비록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줬던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0%로 사실 넘기게 했고 이슈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큰 이슈는 뭐 아직까지는 없고 좀 사소한 이슈들은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나온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 가장 컸었고요. 기존에 아시드 상용 DB의 이제 라이센스 피가 CPU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라이센스 비용을 일단 줄였고 그리고 CDC도 DMS를 안 썼으면 다른 상용 CDC 툴을 선택을 했어야 됐었는데 DMS라는 무료 솔루션을 채택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라클에서 메인테넌스를 하려면 백업이라든지 기타 메인테넌스 작업들을 DBA가 들이붙어서 수작업을 많이 해줘야 됐지만 오로라는 스냅샷 백업이라고 자동적으로 백업도 해주고 HA 구성도 매우 간단하게 조금만 구성하면 바로 되고 인크립션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서 운영 작업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로라 포스트시클에서 앞으로 확장이 될 기능인 멀티마스터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리플리케이션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 나올 것 같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단 유럽 고객님들만 AWS에 쾌적한 새 집으로 모셨는데 유럽만 모시면 다른 고객님들이 화를 낼 수 있으니 통일 지역의 글로벌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확장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다이나모라든지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맞는 DB를 쓰는 게 저희의 향후 플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